이제 지금부터 보면 또 딸기는 뭐 열석달 농사죠. 예. 그 끝나기 전에 이미 두 달 또 일하고 있잖아요. 한 두 달. 열석달 농사가 되죠. 딸기는 참 좋다. 일 많이 해야 돼. 칠판이 이제 좋아졌다니까. 집에 왔다니까. 계속 해야 되겠네. 칠판 색깔이 나왔다. 색깔이 나. 칠판 질렀지 이제. 색깔이 하얗게 돼. 예. 그 옆으로 만들어 주세요. 정확하게. 네, 이것도 지금. 요게 많이 묻어 있으면 여기 돼. 이것도 돼. 이게 예, 이게 기름이 이제 돼 있거든요. 이 칠판에 그 닦는 그 요걸로 닦아야 되는데 안 지니까 그 다른 걸 닦아서 그래. 기름때 앉아야 여기 잘 자요. 요걸 자주 써가지고 요걸 닦아가지고 여기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책을 쓰면 또 기름때 없어요. 우리가 딸기 딸기는 겨울에 돈이 되잖아요. 네. 겨울에 돈이 되려면 딸기는 꽂는 분화 꽂는 분화는 삶으면 제일 잘 돼요. 삶으면 고온 장애를 주면 제일 잘 돼요. 이게 심어놓고 고온 장애를 주면 이건 어떻게 해봤냐면 딸기를 갖다가 음이모로 심어가. 음이모. 네. 음이모는 안 심죠? 안 심죠. 자매로 심죠. 이거 심으면 많이 그래. 음이모를? 예. 네. 이거 병도 없고 잘 늙어요. 음이모. 음이모 이거 큰 놈을 캐다 심으면 왕부로 키우는데 용서잖아요. 요걸 심어가지고 꽂는 분할 심으면 딸기가 더 많이 큰다니까. 많이 한다니까 이게. 이것도 조금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음이모로 심고 이걸 갖다가 하우스로 폭 덮어가지고 염화가리 염화가리를 써서 온도를 올리면 되거든요. 온도 염화가리 사용해서 염화가리를 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정식하고 사름 해가지고 삶으면 돼요. 정식 해놓고? 예. 저 이거는 염화가리를 한 10kg까지 이상을 써야 돼요. 물 500에 안 10kg가 그 다음날 온도 올리고 안 삼키면 더 올려야 돼요. 그 다음날 또 5kg 정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잎이 약간 타야 돼요. 그러면 그 뒤부터 온도를 살 낮춰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가야 돼요. 그럼 꽃눈을 꽉 집어야 되거든요. 꽃눈을 이래가지고 하우스를 닫아가지고 고온을 만들어야 돼요. 고온장애를 줘야 돼요. 고온장애를 주면 정상으로 돌아가요. 고온장애를 주고 꽃눈 문화 시켜야 된다. 고온장애. 그러면 꽃눈 만들 수 있다. 우리 심을 갖고 꽃눈 문화 해도 아무 관계 없거든요. 네. 주로 요즘은 꽃눈 문화 시켜가지고. 예. 시키가고. 근데 시키가 온 것들 100% 안 된 것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많죠. 그것 때문에. 근데 건경검사를 꼭 해야 된다. 네. 꽂는구나. 그리고 딸기가 이 식값이 이렇게 구조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풀려요. 그죠? 비료를 처음부터 양을 갖다가 이 식값 잔량 이식을 우리가 심었을 때 1.8이 올려버리면 풀려버린단 말이죠. 처음부터요? 1하방 되면 2하방이 풀리겠죠. 그래서 이 식값 이대로 가져가 되는데 그 가리량 딸기의 가리량을 연매십에 20리터에 가리를 40에서 200g 늘려도 괜찮아요. 200g 가리를 올려서 얘들을 힘줄을 노랗게 만들어라. 요게 요 잎의 힘줄 연맥에 요걸 노란색을 만들어 놓으면 요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가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 요 노란색으로 요거 노란색으로 만들어. 그럼 가리 있다. 노란색으로 만들어. 그러면 가리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하방 꽃마을이 나온다. 그럼 1하방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실 올려야 되죠? 1하방이 나오면 이 실을 올려주면 된다. 얼마까지 올려야 되느냐? 공급은 이 실을, 잔량 이 실을, 겨절면 이 실을 우리가 10월 달 되면 2.1이 잔량 이 실이 되면 공급은 이 실은 여기서는 공급의 시는 여기서 1.3을 대야 돼. 1.3을 올라서야 돼. 그럼 어떻게 돼? 1.3을 올리려는 것은 그 3.4가 돼야 되겠죠. 3.4를 먹고 견딘 저 해야만이 최고의 생산량이 나온다는 거죠. 그 시기에 괜찮습니까?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돼? 추울 때는 4.0을 보여야 돼. 예, 그럼 잔량실을 이게 표시하는 거죠. 그럼 1화방에서 따는 양이 그 잎에서 1회 1회이 흐르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거든요. 배가 고파서 눈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게 뭐가 잘 되겠냐고. 딸기가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면 입속에 탄수화물이 작다 소리거든요. 딸기가 딸기가 이슬을 맺는다, 일액을 맺는다 소리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는 장애다. 장애다. 왜? 뿌리에서 먹었던 영양소를 도로 토해내고 있으니까 장애죠. 그럼 일액 이슬을 안 맺을 거면 이시랑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럼 공급원 이시가 이슬을 안 맺는 공급이시. 일액을 1액이 그 나오지 않는 이시 1액 눈물 이게 나오지 않는 이시는 2.5를 줘서 1.2가 잔량이 남으면 눈물이 안 흘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그 공급은 이시를 그만 늘리지 않겠지? 알겠어? 딸기에서 이거만큼 이실을 안 늘리잖아요. 예. 그렇죠. 공급이실이 2.5를 잘 안 주잖아요. 예. 근데 2.5는 눈물 안 흘리는 최소의 생산단이에요. 1액을 안 맺는 거는 어떻게 최소의 생산단이다. 생산. 그럼 엠보싱이라고 잎이 두꺼워가지고 잎의 두께가 두꺼워서 엠보싱이 나오면 최고의 생산이에요. 그러면 잎이 두꺼워가 엠보싱이 나오면 이 최고의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딸기잎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볼록볼록 살이 돼요. 그럼 딸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따겠죠. 그럼 딸기를 수확하는데 제일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딸기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팁번이 있는데 자 이거는 쉐이피 고실라지 죽는다. 쉐이피 팁번 고실라 원인은 기공탈수다. 큰잎 큰잎의 기공탈수 기공탈수 그래서 큰잎이 기공탈수에서 대사작용 정지해. 큰잎이 대사작용 정지했으니까 작은 잎이 비료를 다 먹은 거예요. 작은 잎이 작은 잎으로 비료가 다 가서 작은 잎으로 비료가 다 가니까 작은 잎이 타 죽는 거죠. 소화를 못 시키고
전체가 먹어야 될 걸 작은 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작은 잎이 비료가 작은 잎으로 비료가 돼. 작은 잎으로 전체이든 과다 전체 작은 잎으로 비로 과다 이동이거든. 전체 이동이 이 과다 이동도 안 맞고 전체 이동 과다 이동이 아니고 비로가 작은 잎 그리고 새순이라는 건 작은 잎이나 새순 그 꽃무늬 해당하거든요. 꽃무늬 여기에서 비료가 이동해서 그렇다. 그럼 얘들은 이 비료를 먹고 이슬을 맺고 타주기도 하고 일액을 맺어서 타서 죽기도 하고. 가로님. 예. 나 또 다른 얘기가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액을 맺고 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일액을 맺지 않고도 타주고요. 왜? 요 눈물 안 흘린 이 힘은 인슬 안 맺으니까. 이 두 가지 분류를 나와요. 인슬 안 맺고 타주기, 인슬 맺고 타주기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원인은 티프는 잎이 티프는 쉐이피 고시라 죽는데 이 원인은 큰 잎이 기공이 탈수거든요. 네. 요거 기공 탈수. 그리고 요 기공 탈수는 어떻게 되냐? 서브의 팬차. 그래 우리가 알갱이 하우스 열어놨을 때는 티프 잘 안 와요. 아침 저녁 다닐 때부터 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팬차 그 대기 섭이 대기 섭이 낮아진 후에 나오거든. 힙 하우스 바깥에 섭이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상이로. 그죠? 그러면 실내 섭이 55에서 70까지 유지하면 된다. 70%. 그럼 습도 장치를 하면 되겠죠. 고압풍기 베개에다가 팬 뒤에다가 노즐을 달아가지고 미세한 노즐을 달아 불면 되겠죠. 작동해서. 그죠? 그리고 동서 방향 하우스 동서 방향은 예. 이 남쪽에서 예, 태양이죠. 그럼 이 북쪽에 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북쪽 환기하면 찬바람이 들어서 교류가 되게 나가죠. 이 교류가 되게 나는데 교류가 되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섭이 안에 안정화되는 거죠. 그럼 15도 이전에 환기를 시켜야 되죠. 그 15도 이전에 시켜야 되는 건 실내 섭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럼 온도 올려보면 실내 습이 높은 데서 갑자기 떨어지면 기공 탈수가 더 심하잖아요. 15도 이전에? 예. 환기. 15도 이전에 환기 시작해야 돼요. 환기 시작해야 돼요. 환기를 수동으로 해야 돼요. 자동으로 했다 하면 열었다 닫았다 해보면 그건 100% 티프 나와요. 환기도 수동으로 해야 돼요. 저, 네. 자동으로 다 해놨다 이거. 그럼 자동으로 해놓은 사람 치고 티프는 항상 안 덥죠. 30분 해도 티프는 와요. 티프는 칼슘 결핍이 아니다. 큰 이파리 기공 탈수해서 대사작용을 멈춰서 작은 잎이 비료를 담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철순에서. 이제 이해되죠? 이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아침 9시면 되고 양쪽도 다 사갔다 오니까. 근데 그 자동 왔다 갔다 하면 농사 망치고. 근데 옛날보다 딸기 더 적겠다고 했잖아요. 그래, 많이 안 달. 예, 그 티프 때문에 그렇거든요. 티프는 칼슘 결핍이 아니고 큰 이파리가 탈수
들숨날숨에서 탈수해서 기공 탈수해서 대사적인 정지에서 온 거다. 누구 이해되죠? 그리고 이걸 했을 때는 이 식값을 올려줘야 된다. 이제 정리, 딸기 정리가 되나요? 이 식값을 올려줘라. 그쵸, 이 식값 올려도 티폰하고 무관하다. 이때까지 딸기 이용하면 저도 이거 한 4년 정도 걸리고 풀었는데, 그 전에 제가 뻥을 잘못 쳐가지고 미안, 저 속으셨다 얘기해요. 뭐 휴대폰 얘기 또 해야 되겠죠. 휴대폰 10년 전에 잘못 만드는 거 보고 지금 사과한 사람 없잖아요, 휴대폰 회사에서는. 저는 4년 전에, 5년 전에 딸기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영양제만 취약한 거는 조금 부족했다, 송구스럽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밝혀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것만 해도 엄청 좋죠? 예. 북쪽 환기하는 것 때문에 기분 안 들죠? 장애를 그랬어요? 예, 예. 그 연기를 피워가지고 예. 환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예. 이걸 분명히 봤어요. 예. 예. 그래도 완전히 회전이 되더라고. 예, 그렇죠. 예. 북쪽 환기를 하면 공기가 순환이 되죠. 예. 그 순환이 되면서 그 실내 습을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대기습이 낮잖아요. 하우스 바깥 대기습은 대기습이 20% 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습을 암아요. 나갈 때는 다 뺏기고 나면. 예. 그럼 안에 실내 습이 유지가 되겠죠. 그 습의 편차 때문에 습이 낮아져서 온 게 기공 탈수거든요. 근데 딸기 팁은 정의가 됩니까? 예. 그래서 1회만 만들면 딸기는 무진장에 딸 수 있어요. 이제 딸기 확실히 배웠나요? 이때 이런 강의가 없죠? 그렇죠. 우리 그 쪽동에서 딸기 엄청나게 하거든요. 예. 주사 딸기가 그 생산이거든. 하동 목적에 딸기를 하는데 예. 딸기네가 떼돈 번 사람 없어요. 분명히 떼돈 번다고 말은 하나. 전부 빚쟁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술이라 해봐야 그 지금 그 하동군 기술센터 있는 양반이 예. 그 한 번씩 그 딸 옥종 딸기 그 영동 소장으로 있다가 예. 그 사람도 이제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바빴어. 예. 한 번씩 불러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그분이 뭐 내가 뭐 강의 해봐야 내가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우리 뭐 박 대표님처럼 이렇게 강의를 안 할 거거든. 나는 그치. 가보진 않았지만 강의를 안 하니까. 그치. 저 북쪽 강의를 하니까 대기 섭이 올라가면 하우스 실내 섭이 예. 그 섭이 올라가면 이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공급은 이실을 1점 몇 줬다고 해? 겨울에는 주로 오히려 높여 강의 내용으로 봐서는 더 높여줘야 되는데 더 낮춰주잖아요. 오늘 현장에서 지금 돈 벌기 싫어서 이실을 낮추는데 겨울에 이실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 내용으로 봐서는 올려줘야 되는데 아니요 현장에서는 지금 다 낮춰주거든요. 한금항구에서는 A통, B통, C통, D통, 4번 통에 여기다가 1톤에 1톤에 요소를 두 포를 해라. 40kg 같이 들어가게 해라. 40kg 들어가면 많이 된다는 거예요. 두 포를? 예. 그래놓고 이 실을 한 3점, 한 7 정도 잡아줘라. 이 실 3.7? 예. 그러면 여기 한 4.0 정도 되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한 이 실 한 4.0 정도 되면 남은 것이 먹고 남으면 1.3을 빼면 2.7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죠. 어디 딸기 강의하니까 이래 숫자로 1, 2, 3, 4, 4는 하나도 없죠. 그런 강의가 없죠. 예. 그래서 사계절 이식값을 꼭 믿으라는 거예요. 요걸 표를 응용하면 그대로 맞아야 돼요. 올겨울에는 이제 대박 나게 생겼다. 그렇게 주려고 생각을 못하죠. 아, 5.5 정도 이상이 없어요. 2점 이상 올라간 역사가 없죠. 박 대표님 유일한 얘기를 한 사람이 안 봤죠. 그치, 겨울에는 흡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시 더 올려야 돼요. 구름이 끼거나 그때 이시 더 올려야 돼요. 그 흡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리를 정확하게 구사해놨잖아요. 사계절 이시값이나 다 개발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딸기가 너무 많이 나와 따로 따지는 못해요. 그럼 맹물 시비하고 현면 시비하면 딸기 엄청 좋아지거든. 겨울에도? 겨울에 맹물 시비는 괜찮아요. 그럼 딸기 더 빨리 나와요. 30% 빨라요. 거기 이제 낮에
그린이나 컬러 이런 거 맹물을 갖다가 3일 뿌리고 네. 그 다음에 3일 뒤에 저녁 다음에 염매십 해주고 맹물십이 맹물십이 예 맹물십이 하면 속도가 빨라져 자라는 게 빠르죠 잎에 있는 건 영양을 내리면 빨리 자라겠죠 아니 그 영양제 그린이나 컬러를 주고 나서 3일 동안 맹물십이 맹물십이다 그러면 이틀만 맹물십이 한 번에 일이 땡겨요 이틀씩 그러면은 그 시기는 십이 하는 시기는 낮에 좀 겨울에 낮에 가을에 아무리 낮에 물 뿌려도 수정 안 되는 게 없어요 결국에 꽃곰팡이 그런 것들이 온 것들이 제피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일행을 맺어서 온 맹이라는 거죠 맹이 무적이네 아니요 그렇죠 이틀을 맺어서 온 거죠 일행에 의해서 일행을 맺으면 눈물에 의해서 오는 병들이 그 저 제피곰팡이거든요 예, 꽃곰팡이는 이슬람에 몇 개 많은 거죠. 그게 그 포도가 흘러버리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요소 시비는 어떻게? 요소는 그 딸기는 거의 안 하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시를 못 맞추면 이 시를 못 맞으면 할 필요는 없어요. 뒤통에 요소를 넣으니까? 뒤통에 요소를 이 시랑 맞추고 입 침줄이 노란색이나 그 흰색이나 뭘 보면 돼요. 너무 노란이 진하면 딸기가 그 물러져요. 그래서 물으면 요소 더 늘리고 조절하면 되죠. 이건 딸기만 강의해도 딸기도 시간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해도 아마 예. 다른 유튜브 한글을 놓고 밴드에 그럼 딸기 다섯 개 밴드에 다 모아놨죠. 예. 그 영상을 자주 보시면 돼요. 과거의 것도 보고 최근의 것도 보고 과거의 거는 좀 이런 영상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최근의 거는 정리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딸기 이것들 갖다 제가 풀어내는데 자신 만만하게 설치했다가 한 4년 걸리다니까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보니까 그거 쫙 강의 내용 많이. 다 찾아가지고 끄집어내놨지 다. 그러니까. 예, 영양제는 어떤 효과고 어떤 효과가 연맹시비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좀 되는 거고. 오늘 뭐 시킬 때는 이거 지금 많이 빼먹었어 시간 짧으니까. 예. 하여튼 응용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대표님. 예. 이 마가리 연는 거는